많이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경기를 잡부당했다는 겁니다. 최근 오전 승승승승승 당연한 거죠. 네. 요즘 전병원이 나왔으면 상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1승은 무조건 가져가겠다. SK텔레콤 T1 예, 작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병원의 스타 만난다는 것 다음 경기 때는 스타 투한다는 겁니다. 오늘 김태경의 스타 투가 나면 다음 경기 스타 만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병원한테 스타 투 보고 싶으면 다음 SK텔레콤 경기 직관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맞춰 발게임단에 첫 번째 단수로 스타워즈 한 번에 들어 아 진짜 김재훈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8승 10패 뭐 아주 나쁜 예, 이런 성적 아니긴 합니다만 1라운드 1승 4패 2라운드 5승 2패 3라운드 2승 4패 좀 기복이 있었거든요. 한 팀의 주축 선수가 되고 그 주축이 돼서 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절대 기복 있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을 이끌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보여줘야지 네, 확실히 팀의 든든한 기둥 그리고 든든한 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어려운 상대 토토스 정말 상대 잘하는 이 정명훈 선수를 상대로 김재훈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팀의 분위기가 좀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명훈 선수 그리고 김재훈 선수 양팀 선수들 자 경기 준비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시작해줬다는 사람이 만나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네오 제이든데요. 아 준비됐네요. 가겠습니다. SK 플래닛 스타2 프로리그 세존2 개막전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정명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오늘도 오영진 주심, 유동구 강미선 부심 세 분 수고해 주시겠고요. 자, 정명훈 선수. 자, 첫 번째 경기는 스타 1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경기는 스타 2로 네.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다음번에는 이제 정명훈 선수의 벌처가 아닌 불구 화염차 네 화염차 얼마나 운전을 잘하나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끝까지 보시면은 오늘 6경기까지 나왔던 선수 중에 한 명이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7경기에서 정명훈 선수의 화염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엔트리 안에서만 에이스 결정전 출전이 가능합니다. 자, 정명훈 선수 진영 자 개막전 이제 첫 번째 대결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스타크래프트 1과 2를 병행하는 이번 그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이번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우려 반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았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뭐 선수들이 그 쉬는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스타크래프트 2도 연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타 1의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거의 뭐 쉬지도 않고 열심히 연습했던 만큼 예, 좋은 결과들 좋은 경기력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또 이렇게 저녁 날 저녁 하는 날 저 사진 속에 정준 아닙니까? 정준 해설위원? 네 맞는데요. 네. 네. 오 역시 정준 해설 인기가 좋네요. 네. 네. 참. 자 최근에 뭐 정명훈 선수 정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정명훈 이영호 이 두 명 스타크래프트 2에서 적응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지각변동 마구마구마구 벌어지는 거예요. 핵심은 스타크래프트 2분 때 분명 애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팀의 에이스들과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나눠봤었지만 좀 부담감도 있지만 즐기는 예, 그런 마음도 있는데 네 그래서 예, 워낙 지금까지도 많이 해왔었고 또 앞으로도 좀 할 예, 그리고 또 저 이제 정명훈 선수가 지난 시즌 팀을 우승시키는 데도 가장 큰 일조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모습의 원동력에는 프로토스 만날 때 당연히 가져가는 1승 이런 것을 오늘 시작부터 보여주면서 예, 이후에 스타투를 할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좀 편하게 만들어줄 네. 필요가 있겠네요. 자 물론 스타리그 출전을 정명훈 선수가 스타 완쪽에 대한 것도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실전 감을 수도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병행하고 있어요 각 팀의 선수들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맵도 조금씩 다 바뀌었죠. 이제 이 맵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오제이드가 됐는데요. 예, 앞마당 미나랄이 이제 뮤탈 견제가 약간 용이하도록 물 쪽으로 위치가 수정된 것 하나가 있겠고 세 번째 가스멀티의 가스량이 1500으로 감소했다. 뭐 이런 정도만 지금은 수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네. 지형 변화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어요. 네, 일단 가장 또 이 맵을 변화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테란이 적그에게 나빠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예, 앞마당 지역을 보면 터렛을 지어주면서 뮤탈 수비가 용이하지 못하게끔 예, 눈에 보이는 게 털이 지어질 것 같지만 잘 지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 테란 좀 고생 좀 하라고 예, 저희가 또 이렇게 수정을 한번 가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하여튼 스타 1이나 2나 저그 쪽에 대한 우리 또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해요. 네, 저그는 뭐... 저희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네. 친구들이에요. 아 맵으로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로 패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사랑합니다 저거. 우리 아껴줘야 돼요. 예, 뭐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뭐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어떤 전술 변화 그다음에 기량 발전 이런 걸로 이런 것을 통해서 저거는 앞으로 뭐 지금은 조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뭐 최고의 종족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 2 쪽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네 일단은 뭐 굉장히 부유하게 양 선수 모두 다 출발을 했습니다. 김재훈 선수는 아예 정찰을 하지 않으면서 드라군도 나와서 상대방의 SCV의 정찰을 막고 그러면서 최대한 자원을 모아놨기 때문에 앞마당이 배럭 더블보다 느리지만 장기전을 가더라도 힘싸움에서 지지 않는 네, 그런 빌드 준비해왔기 때문에 양 선수의 치열한 힘싸움 정명훈의 200병력 운전 능력 이거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인데 정명훈 선수가 분명히 난 건 맞아요. 테란 도스인데 그리고 정명훈의 그 실력 어디 갔겠습니까? 지금 스타리그에서 이번 대회 우승 노리거든 정명훈이 지난데 아쉽게 허영무 바람 맞고 끝났잖아요. 마지막 대회를 가질 수 있는 스타만으로 우승해야죠 정명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정명훈 선수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을 겁니다. 확실히 최고의 성적을 내면서 지난 시즌을 마무리했고 자신의 기량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행하는 이번 그 프로리그 안에서도 스타 1으로 스타 2로도 그리고 이제 개인리그 안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내고 싶은 이런 욕심이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이 택배 닉상급이 아니었던 선수들이 야 이거 스타 만들어는 한계 근데 스타 2가 되면서 엄청난 기회가 지금 그 온 겁니다. 사실 해설 그 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진짜 뭐 박태민 뭐 유명들 엄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언젠가는 승원이 언젠가는 정민이 뭐 이런 거 아니야 나 다들 마찬가지예요. 네, 긴장해야겠는데. 더욱더. 다들 긴장해야 돼요. 네, 항상 긴장하면서 그러고 보니 또 진영화 선수. 아 팔김단으로 갔죠 지금. 네, 며칠 전에 팔김단 놀러 갔더니 딱 보니까 진영화 선수가 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었는데 네, 적응 빨리 더 잘해서. 더욱더 좋은 모습, 진정한 무비스타다운 그런 모습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진영호 선수의 이적도 있었습니다만 SK텔레콤 T1의 또 우승의 주역 중에 하나였던 차지훈 코치가 또 제8게임단으로 이적을 했고 게다가 조일정 선수도 이번에 또 이제 수혈이 됐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의 은퇴가 굉장히 아쉽기는 하더라도 분명히 전력면으로 아주 악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강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제8게임단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준 감독이 운영팀장으로 장단만 야기로 했거든요. 네. 제발 다 제안서 듣고 어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성적 좀 내달라고 하위권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잘 먹히겠습니까? 잘해야죠. 네. 준 감독에게 준 팀장에게 장단으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발게임단이. 네. 그래서 그 연습실에 뭐 숙소 한번 몇 번씩 가보면 정말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숙소가 어디죠? 예, 제 8게임단이 그 일산 이사 간다고 그랬죠? 네. 인가요? 제가 까먹었네요. 네. 일산입니다. 네. 예. 얼마 전에 갔다는데도 제가 금방 까먹어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래서 뭐 빌드도 준비해왔고 드라군을 속도 건드려주면서 두 개의 멀티 시원한 물량 그런 다음에 토카스를 채취하면서 뭐 아비다 테크트리를 타는 즉 게이트웨이 하나에서 최대한 멀티를 가져가는 것들을 다 선택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원탱크 수비 곧 있으면 정명훈 선수의 벌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 위험을 넘길 것인가. 다른 선수의 벌처가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네. 똑같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흔드는 방법, 타이밍 이런 것들이 좀 더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정명훈 선수의 데프로토스전은 명품이다라는 얘기를 벌써 몇 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요소들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이맵에서의 어떤 그 테라를 이기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아무래도 벌처 견제에 전혀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드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벌처 나서죠 지금요. 예. 네. 3기지 가져가서 수비할 때가 많거든요. 김재원. 예. 역시나 정명훈 선수가 이거 좋네요. 김재원 선수가 언덕에서 상대방의 커맨드를 보면서 일단은 체제를 받고 그러면 예상을 했지만 매번 당하는 게 정명훈 선수의 벌처인데 김재원 선수가 약간이라도 긴장하면 이 벌처 또 피해받고 계속 막 공격만 나가다 지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게 말해. 이거 안 되는데요. 그렇죠. 마인드 지금 있는데다가 네. 물론 옵저버 드라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침착하게 수비를 결국은 해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쌓이는 누적 데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일진 이제 나누거든요. 네. 시작됐습니다. 야, 이 정명훈의 벌처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데미지. 정명훈의 이제 스타트 화염차까지 이제 정명훈의 때가 제대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아 화염차는 네. 최근에 좀 많이 안 쓰이고 참 인기가 좀 떨어지긴 했어. 그래도 쓸 수도 네. 있다는 네. 생각이 들고 여하튼간에 이런 식으로 올 건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김재훈 선수가 흔들릴 만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네. 엄청 잘했어요. 이미 막아도 막은 게 아니고 네. 정명훈 선수가 벌처를 가기 전까지 벌처가 가는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입구적 때 SCB를 먼저 던져가면서 벌처의 존재를 숨겼고 네 시즈 모드 된 시즈 탱크를 통해서 언더기까지 나오는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시즈 탱크를 모아주면서 멀티를 할 때 벌처가 정말 엇박으로 늦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약간의 방심을 정명훈은 바로 찌르죠. 그렇습니다. 스타2 준비가 약간 좀 스타1으로 점수 먹고 애결해서 끝난다는 겁니다. SK 때는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오늘 김태형 1에 나올 때 2에 나올 때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렇게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대비를 했죠.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자신도 벌처라든가 혹은 뭐 다른 유닛의 난입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뭐 심시티도 했고 드라곤도 배치를 했는데 너무 얼기설기 이렇게 틈이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벌처가 들어가서 본진에 몇 기 들어가고 안마랑 쪽에 들어가면서 프로브가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네. 넥서스는 세 동인데 일하고 있는 일꾼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뻔한 빌드업인데 벌처 무조건 찌링인데 무조건 당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화면 쪽 보시는 분이 이제 상해 SITV 저희 온게임 내 파트너인데요. 자, 거기 담당 PD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블리자드 차이나에서도 네,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옆에 화면 안 나오시면은 블리자드 차이나에서 네. 오신 분 지금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피해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일꾼 정도는 다 잡아주지 않으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네, 그렇죠. 잡아야 되고 터렛도 좀 깨놔야 돼요. 예. 뭐 일꾼뿐만 아니라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이런 탱크들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완벽하네요. 충원하면서 진짜 말씀해주신 그대로입니다. 완벽하게 수비가 완벽합니다. 되어버렸어요. 네, 예. 벌쳐 맞아가지고 데미지 먹고 할 게 없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비합니다. 일단 이 탱크를 잡는 건 좋은 플레이가 맞고 현재의 플레이에서는 최선의 플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 터렛에 깨지 못하면 결국 SCB를 잡을 수 없고 이미 벌어진 자원의 격차를 좁히기에는 정명훈 선수가 이 정도 유리함을 내주는 경기를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리그 출전에다 우승을 노리는 정명훈이니까 스타완 정말 게을리하지 않은 정명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격차를 벌릴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또 자신감 있는 대프론토스전이기 때문에 뭐 플레이에서 하나하나마다 플레이 하나하나마다 뭔가 확신이 있는 그쵸? 듯한 이런 없죠, 이미. 예, 느낌이 있고요. 프로브가 많이 잡혔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확보, 태클 모든 것들이 느린 상황입니다. 팩토리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이러면 한타 나갔을 때 분명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테란의 업그레이드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량에 찍어 눌리거든요. 네, 한 번 나가도 네. 끝낼 수 있습니다. 이랍 주력병력의 이동에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테란이 한 타이밍 치고 나가려면 공이업 방이업 되지 않으면 사실상 전진하는 것이 어려웠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고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쓰리가스를 안전하게 먹으면서도 센터를 잡을 수가 있는 힘이 테란이 가지고 있고 프로토스가 이번 경기를 이기려면 언덕 위에 투리버가 상대방에 모여있는 탱크를 한 두세 차례 잡아주지 않는 한 물량 싸움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네. 탱크가 움직이는 시점이 그게 진짜 정명훈이 경기 끝내는 시점이에요. 그렇습니다. 8팩에서 이제 유닛 뽑아내기 시작을 하기 유닛을 뽑아내서 전진하기 시작하면 진짜 대책이 없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리버 견제도 안 통하고 만약에 셔틀 플레이도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한꺼번에 시즈 모드가 된 탱크 머리 위쪽으로 뭐 질럿이 떨어지든가 해서 탱크를 많이 줄여주지 못하면 그냥 한타에 끝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져요. 네. 자 사기지 시도 네. 타이밍 정명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끊어졌습니다. 프로버. 네, 그러면서 이제 슬슬 타이밍을 잡으면 되고 네, 5시에 만약에 김재훈 선수가 넥서스를 지으려 한다면 짓게 놔두는 것도 테란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 넥서스 지어줬네 정면 갈까 병력이 더 없겠지 넥서스 지은 만큼 병력이 없을 거야 이러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슬슬 타이밍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정명훈 선수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물량 면에서 그리고 생산 기지 면에서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자신이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뭐 추가 확장을 하든 게이트를 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타이밍은 존재합니다. 바로 그때 이제 김정우 선수의 이런 그 셔틀에 의한 셔틀 좀 나의 데미지 먹고 있는데요. 벌처가 리버를 네. 미네랄만 써서 가스 유닛 그것도 리버를 잡아버리게 되면 아비터가 나오기 전까지 리버가 그 시간을 벌어줘야 하는 그런 인물을 띄고 있었는데 벌처가 싸우다 죽었어요. 네. 예. 아비터가 광역 그렇게 해줄 게 없습니다. 아비터가 자신을 공격적으로 싸워줘야 될 입장이 되겠어 이러면요. 그렇습니다. 뭐가 있어야 싸웁니까? 예, 또 마인에 의해서 리버 둘이 잡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스타2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마인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는 또는 또 리버 저러니까 스타2에서 리버가 없었죠. 리버 말 진짜 안 듣거든요. 드라곤 인공지능 떨어내는 건데 스타2에서 그런 애들 다 아웃됐어요. 네, 네 머리는 빠져가고 답 빼버렸어요. 확실한 건 일단 머리는 다 좋아졌습니다. 네, 네 일단 머리는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뭐 이거 한 방울 예. 공이업 방이업 그런 타이밍의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지금은 나가는 거야라는 것을 몸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몸으로 네, 내려갑니다. 네, 종집으로 찍겠다 지금 단순 드라곤밖에 없어요. 위에서 크로킹 해주는 아비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파라실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쭉쭉 내려오는 거죠. 네. 벌처의 머리 숫자로 계속 앞쪽에서 그 드라곤의 공격 맞아주면서 탱크가 계속 쌓이는 가운데 그냥 뭐 몇 번 주저앉지도 않고 지금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멀티를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요소들이 네. 너무 많습니다. 네. 시즈 탱크고 공성전창을 잡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톡톡 그냥 어택당 찍고 가면은 경기를 끝낼 수 있을 것이고 네. 병력이 왜 이렇게 없지 스캔 뿌려봤더니 뒤에서도 병력이 안 오고 있습니다. 끝났네 하면서 네.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버틸 힘이 없어요. 그냥 바둑지들 한번 쭉 가서 넥서스 깨지면 네. 정명훈
프로토스대로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맵이 어디 프로토스가 좋고 하는데 정명훈이 일단 거기에 나왔으면 프로토스 지난 시즌에도 어떤 프로토스도 정명훈 선수를 상대로 단 1승을 거둔 선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뭐 이 제이드 시리즈 맵에서 김재훈 선수의 성적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정명훈 선수의 대프로토스전 능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확실히 김재훈 선수가 뭔가 위축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정명훈 선수에게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정명훈 선수 스타 완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스타리그가 될 수 있는 이번 스타리그 팀행 스타리그에서 우승에 도전하는 선수인 만큼 특히 뭐 도스 장한 도스 만큼 김재훈 잡고 스타리그에서도 그리고 프로리그에서도 스타 완에서도 스타 2에서도 모든 것들 다 거머쥘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